우선 이 글러브가 좀 바뀐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UFC를 그렇게 유심히 보지를 않아서 제가 이거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부상 방지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KO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선수가 끼고 있는 오른손에 끼고 있는 게 구형이고 왼손에 끼고 있는 게 신형인데 이렇게 뭐 작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글러브가 손 모양대로 디자인이 됐다는 것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러닝화처럼 끈을 묶으면은 발 모양대로 그대로 조여주는 게 이게 발에 정확한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외피가 얇고 이렇게 뭔가 탄력이 있으면은 이 발 모양대로 그대로 감쌀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왼쪽이 프로용 글러브고 오른쪽이 아마추어용 글러브인데 프로는 이게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라면 아마추어는 누가 얼만큼 정타를 때렸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무게하고 뭐 이런 패드 쪽에 얼만큼 솜이 더 많이 들어갔냐 이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화살표에 가리치는 그 손바닥 부분을 조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 끈으로 저기를 조일 수 있으면은 주먹을 꽉 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만큼 더 강력한 펀치를 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구형과 아래에 있는 신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그립 부분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쥘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신형이 더 넓어진 게 보이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꽉 쥘 수 있다는 쉽게 생각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라이터 쥐고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그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좀 KO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UFC에서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경기를 시작해보자면 토프리아 복싱 기본기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첫 장면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토프리아가 서 있는 자세를 보시면 이 할로웨이의 양손 안쪽에 자신의 두 손을 위치를 시킵니다. 이 각도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시죠? 그리고 토프리아는 제가 예전에 볼카노프스키 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선으로 서서 이 직선 그러니까 직선 펀치 공격에 방어를 잘하는 모습입니다. 이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할로웨이가 잽을 성공시킨 경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토프리아가 양손 잘 모으고 사선으로 서니까 그 가드 사이가 노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토프리아가 공격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토프리아는 할로웨이의 앞손만 신경 쓰면 되지만 이 할로웨이는 토프리아의 양손 중 어떤 게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앞손으로 밀어내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죠. 이 토프리아의 세컨드들이 이 할로웨이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행동들을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기 전반적으로 이 토프리아가 패링 후 공격을 들어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손은 할로웨이의 손을 쳐내면서 이렇게 뒷손을 카운터를 치는 선택을 이 경기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로웨이는 딱히 방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장면들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토프리아의 앞손을 보시면 이 할로웨이의 뒷손이든 앞손이든 나오는 것을 쳐내고 들어갈 생각을 하는 모습이죠.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할로웨이가 어정쩡하게 손을 내밀어서 패링하는 모습은 안 보이지만 아무튼 토프리아의 이 경기 전략은 이렇게 패링 후 카운터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메이웨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You can't be shooting a jab like this. Just amateurs do this. When you professional, we here. You here. Boom, boom. It's here. So. 잽을 너무 길게 던지면 이렇게 가드가 떨어진다는 것을 비판을 하는 내용인데 이 헤이니가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토프리아가 가드가 떨어졌다기보다도 이렇게 각도 싸움에서 진 건데 그냥 이 장면을 한번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토프리아가 복싱하는 것을 보면서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구나라고 느낀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렇게 잽을 내도 가드가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세계 챔피언들도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 토프리아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장면에서 저는 토프리아가 어느 정도 할로웨이의 그런 습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정확한 타이밍에 패링을 하고 카운터를 날리는 모습이거든요. 할로웨이가 이렇게 가까이서 잽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토프리아는 두 팔로 이렇게 패링을 하는 모습이죠. 저는 조금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똑같은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장면은 토프리아가 카운터를 실패는 했지만 지금도 보면 할로웨이가 잽이 나오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뒷손을 던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또 직후에는 할로웨이가 패턴을 바꿨는지 토프리아가 이전만큼 반응을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토프리아의 엄청난 콤비네이션이 나옵니다. 머리 흔들면서 들어가서 잽을 어퍼 각도로 올린 다음에 사실은 앞손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앞손으로 패링을 하는 게 목적이죠. 패링은 실패했으나 이렇게 뒷손을 꽂아넣는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이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토프리아는 앞손으로 상대방인 할로웨이 손을 걷어내지도 않고 타이밍만 맞춰서 뒷손을 꽂아넣는 모습입니다. 할로웨이도 좀 잔뼈가 굵은 그런 파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프리아에 이렇게 앞손으로 걷어내고 뒷손으로 꽂아넣는 것을 역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토프리아가 늘 하던 대로 앞손으로 할로웨이 앞손을 걷어내고 뒷손을 꽂아넣으려고 할 때 할로웨이가 뒷손으로 토프리아의 앞손을 걷어내는 게 보이시죠? 그런 후에 이렇게 토프리아가 재미봤던 대로 복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토프리아가 복싱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좀 전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모습도 카넬로를 약간 오마주한 듯한 그런 모습이죠. 잽잽으로 러쉬 들어가기. 제가 이 영상 제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프리아는 주먹을 할로웨이 안쪽에 항상 위치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난타전에서 정확하게 카운터를 꽂아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난타전에서 승리한 쪽은 토프리아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는 또 토프리아가 할로웨이의 앞손을 순간적으로 뒷손으로 패링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3라운드 토프리아가 약간은 패턴을 변경을 했으나 역시 마지막 피니시는 패링으로 걷어내고 뒷손을 꽂아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런 패턴에 할로웨이가 전혀 대응을 못한 이유가 참 그게 궁금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토프리아가 패링 후 뒷손 꽂아넣는 그 데미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